회사의 경영자라면 두 가지 회계 정보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 매출, 직원 수 등과 상관없이 회계는 모든 회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의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생애 주기별 회계 포인트 강의를 맡은 김상현입니다. 여러분, 기업에도 생애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업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생명체처럼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업의 생애 주기에 대해 알아보고 생애 주기별로 어떤 회계 포인트가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생애 주기는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시작한 창업 초기, 회사의 매출이 성장하는 성장기, 회사의 성장세가 더뎌지는 성숙기, 회사의 규모가 감소하는 쇠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쇠퇴기의 경우 창업 초기부터 성숙기까지 나타났던 회계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업 초기부터 성숙기까지의 회계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초기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5천억 원인 회사와 500만 원인 회사 중 회계를 더 신경 써야 하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정답은 두 회사 모두입니다. 제가 초기 창업가 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바로 회계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인데요. 회사의 규모, 매출, 직원 수 등과 상관없이 회계는 모든 회사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의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회계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의 경영자라면 두 가지 회계 정보는 반드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이고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특정 시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게 됩니다. 자산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 부채는 빌린 돈, 자본은 순수하게 내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8억 원과 자기 자본 2억 원으로 10억 원짜리 건물을 구입했을 때 이를 재무상태표로 나타내면 자산의 건물 10억 원, 부채의 대출 8억 원, 자본의 자기 자본 2억 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이익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수익은 벌어들인 돈, 비용은 쓴 돈,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기업이 순수하게 번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벌어서 1억 원을 썼다면 수익이 4억 원, 비용이 1억 원,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이 3억 원으로 표시됩니다. 손익계산서는 회사의 경영 실적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기 창업가분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손익계산서의 이익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즉, 회계 자료인 손익계산서가 세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 관리가 잘못되어 손익계산서가 잘못 작성된다면 세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잘못된 회계로 인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벤처기업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재무제표를 작성할 회계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 회사의 대부분은 회계 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회계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에게 회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외부 기장을 맡긴다고 표현합니다. 외부 기장을 통해서 회계와 세무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데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주는 회계 업무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와 같은 세무 대리 업무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창업가 분께서 외부 기장을 단순히 세무 신고 대행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외부 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계 업무입니다. 외부 기장을 통해 세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를 지나면 성장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듯 회사도 성장기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출 활동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주식 형태로 투자를 받는 것. 둘째,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셋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식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는데, 보통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주식이고, 우선주는 배당이나 자녀 재산 분배 측면에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최근 투자 시장에서는 우선주 중에서도 보통주 전환권이 있는 전환 우선주, 원리금 상환권이 있는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와 상환 우선주가 합쳐진 상환 전환 우선주 형태로 투자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식 형태로 투자를 받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여 기업의 건전성 평가 지표 중 하나인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투자 시장에서는 주식이 아닌 세이프 투자가 많이 보이는데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이라고도 불리는 세이프는 투자자가 회사에 먼저 투자금을 지급하고 이후 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당시의 기업 가치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되는 신종 투자 방식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신종 투자 방식인 세이프 투자금에 대한 명확한 회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이프 투자를 받게 된다면 자본과 부채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하는 대출 형태의 자금 조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대출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부채로 분류되므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 부채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회사들이 경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성장기에 들어선 회사는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기 회사는 매출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매출의 표현 방법인 매출 회계 처리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구독 서비스 매출 회계 처리를 위해 결제 금액, 결제일, 이용 기간, 잔여 기간 등 고객별 구독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구매와 판매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아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회계로 반영하려면 회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가 재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변동비는 매출과 연동되는 비용이고 고정비는 매출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한 것으로 매출이 회사의 실제 이익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성장기의 회사는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 언제 흑자로 전환될지 예측하려면 이 공원이익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총 고정비를 판매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면 몇 개 혹은 몇 단위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한 개당 공원이익이 12,000원인 회사의 고정비가 20억이라면 손익분기를 달성하기 위한 판매 수량은 20억을 12,000원으로 나눈 16,667개입니다. 이처럼 변동비, 고정비, 공원이익을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성장기 회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성장기는 자금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확한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자금이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런웨이와 매월 지출하는 비용인 번레이트 분석이 필요한데요. 런웨이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번레이트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단위 번레이트가 4천만 원인 회사가 5억 원을 갖고 있을 때 회사가 자금이 완전히 소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인 런웨이는 약 12.5개월로 계산됩니다. 회사의 성장이 더뎌지는 성숙기에 도달하게 되면 창업 초기나 성장기에 비해 다양한 거래가 나타나면서 회계 처리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그에 따라 외부 기장으로 모든 업무를 소화할 수 없는 시점이 바로 이 성숙기입니다. 자금 여유가 생기는 시점인 성숙기에는 회계 담당 인력을 채용해 자체 기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회계 담당 인력은 단순 회계 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IPO 준비, 투자자 대응 등 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회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져 성숙기보다 더 이른 시점에 자체 기장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정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외부 회계 감사란 무엇일까요?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외부 회계 감사는 법적 구속력에 따라 법정 감사와 임의 감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정 감사는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기준치를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회계 감사이고 임의 감사는 법정 감사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진 않았지만 회사의 필요에 의해 받는 회계 감사입니다. 임의 감사는 주로 외부 투자를 받아 투자자와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기의 회사는 IPO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IPO를 위한 과제 중 하나는 바로 회계 기준 전환입니다. 회계 기준은 기업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처리,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기준으로 모든 회사는 이 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비상장 중소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상장사와 같이 중견, 대기업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IPO를 위해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보다 다소 복잡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는 숙제가 있죠. IPO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란 회계 정보 작성과 공시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사 내부에 구축한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미 상장한 회사 또는 자산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 회사는 바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IPO를 준비하는 회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실무적으로는 IPO를 준비하는 거의 모든 회사가 바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생애 주기별 회계 포인트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중요한 회계 내용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